불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나선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장 부동산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정광주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살아도 집을 꼭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드릴 거예요. 집부터 사는 건 진리예요. 그렇다면 왜 집부터 사는 것이 진리인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외적으로 궁금하신 게 저 강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을 하는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82년생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2006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해병대 장교로 직업군인 생활을 5년간 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는 군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민층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반지하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의 배려로 과학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이었고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시권을 지원받아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는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는 300만원짜리 중고 엑센트를 첫 차로 장만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던 해에 저는 29살이었죠. 그때 결혼을 했고요. 당시에 아버지께서 모아두신 전 재산을 저에게 주택자금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1500만원과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1500만원으로 전세 3000만원짜리 좁은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도전하던 중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저의 첫 사업은 누구나 추측하시는 것처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모아두었던 작은 재산을 사업 미천으로 모두 써버렸죠.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30대 초반부터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제가 살아온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를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투자라는 자체에 거부감이 들었죠. 30대 중반이 되어서 살아온 모습을 돌아봅니다.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부품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부품처럼 살아가다가 죽을 인생, 주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 투자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을 처음으로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투자가 엄두는 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고 저마다 다른 위치에 있겠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슷하겠죠. 행복,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자유. 이제부터 행복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동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부터 사는 게 진리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의 안정이고요. 하나는 집값이 오른다, 좋은 투자이다. 이런 얘기죠. 생활의 안정은 행복이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집을 사면 생활이 안정될까? 편해질까? 그리고 집값이 오를까? 집값이 내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런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안정된다. 이제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 앞길에는 세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이고, 두 번째는 결혼이죠.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돈과 사랑과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선물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갖고 싶었던 아이패드를 사고, 최신형 휴대폰을 사고, 또 신발을 사고, 옷을 삽니다. 돈을 모으면 자동차를 사고, 돈이 조금 모이면 멋진 취미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한 소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멀리 내다보았을 때, 5년 후, 10년 후가 내가 나를 돌이켜본다고 상상했을 때, 그때 내가 차라리 집을 샀어야 해 라고 대부분 한 번쯤 후회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집을 산다는 목표를 빨리, 일찍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막연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많은 시기예요. 작은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좋은 차 타면서 취미생활하고 비싼 옷 입고,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공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여유 있다고 모두 쉽게 써버린다면 돈이 부족해졌을 때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사회초년생이라면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소비로 집을 사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산다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면 차츰차츰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집값은 정말 오를까요? 정말 집은,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값의 폭락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려는 집이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폭락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려는 집이 일단 5억 내외일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주택일 거고요. 우리는 사회초년생이니까. 집값이 폭락할까요? 단언컨대 학교와 편의시설에 인접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지이니까요.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집이니까 일시적인 하락이 와도 집을 안 팔고 상승을 기다리기에도 너무나 유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집값 거품이다, 집값 폭락의 징후가 보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집을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내 집은 장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전세 월세 살면서 나를 위한 첫 번째 소비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똑똑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의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전세 월세 살면서 집을 어디에 어떻게 사야 하는지 고민하고 알아가겠습니다. 또 내 집 마련을 했다면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했던 투자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거기서 얻었던 교훈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불인이라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살아왔던 얘기 잠깐 해드렸고, 집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정말 더 진지하고 좋은 이야기,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부자답게 행동해!